이 차량은 2002년 기아 자동차 봉고 프론티어 4륜 킹캡 차량입니다. 전체적인 그림을 먼저 볼게요. 킹캡이라는 것은 뒤쪽에 유리가 있는 걸 보고 알 수가 있는 거고요. 차고가 일반 차량보다는 좀 높죠. 그래서 4륜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스티커가 4륜 스티커가 부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차량은 4륜이구나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저 4륜 스티커가 붙어 있지 않다면 저 역시 이 차량이 4륜인지 아닌지 확실히 구별해내기는 사실상 힘들어요. 아이 뻥이에요. 저는 오랜 경험을 통해 가지고 딱 봐도 그냥 앞바퀴가 높기 때문에 이건 4륜이구나 그런 걸 짐작할 수가 있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쓱 둘러볼게요. 굉장히 부식이 많고요. 제가 저번 주에 올린 할인이 영상 플러스 S5 영상 그리고 1998년 뉴포터 영상, 와 진짜 여러분들은 진짜 최고입니다. 최고, 와 최고예요. 진짜 왜 최고냐, 그게 사실 SM7이 아니에요. SM5입니다. 혹시 몰라가지고 함정카드를 팔았어요. 왠지 그날따라 좀 심심해가지고 그 다음에 포터도 사실은 그게 2002년식이 아니었습니다. 1998년식이었어요 와 대단해. 진짜 여러분들은 따봉 대단하세요. 야 그걸 맞추고 이거는 2002년 포터가 아닙니다. 앞에 휠을 봤을 땐 2002년이 아니에요. 또 어떤 분은 정확히 1998년에도 맞춰주셨어요. 와우 진짜 놀랍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영상 찍는 보람을 굉장히 많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와 진짜 제 영상이 진짜 그냥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와 분석하고 판단하고 예리하게 이야, 정말 대단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따봉 대단합니다. 와 어떻게 1998년 어떻게 알으셨을까요? 그걸 딱 보고 차를. 이 SM5는 사실 그냥 딱 보면 알죠. 범퍼도 약간 틀리고 뒤에 트렁크 문도 틀리기 때문에 사실상 이건 딱 봤을 때 정말 차에 관심이 없는 사람 이상은 심지어 구독자들한테 대략 한 15개 정도의 카톡과 리플이 왔어요. 카톡이랑 문자가 왔어. 이거 SM5인데요. SM7 아닌데요. 영상통화는 또 왜 하냐고. 요즘에 부쩍 저 카카오톡 영상통화 그거는 좀 자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다른 거는 모르겠어요. 다른 거는 제가 다 전화 받고 응대할 수가 있어요. 물론 제 가용 시간이 좀 있으면. 근데 카카오 영상통화는 좀 제발 부탁드립니다. 그건 아니야. 근심 아니에요. 나 바빠 죽겠는데 그 영상통화 그거 잡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뭐 연예인도 아니고 그게 뭐야. 얼굴 보고 싶으면 얼굴 여기 있어요. 자 보이시죠. 얼굴 많이 보여요 유리에. 자 여기도 얼굴 보이잖아요 지금. 얼굴 그죠 보이죠. 그러니까는 궁금해하지 마시고 제 영상 보다 보면 군데군데 얼굴이 나온다 그걸 인지하시고 제발 카카오톡 영상 통화는 좀 자제 부탁드릴게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제발 부탁입니다. 자 각설하고 지금부터 2002년 기아 자동차 봉고 프론티어 4륜 킹캡 차량 저와 함께 꼼꼼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사실 이 차량은 꼼꼼히 살펴볼 이유가 없는 게 이 차량은 거의 부품용 이제 바라시 금액이라 그래가지고요. 거의 뭐 부품용 금액으로 나가기 때문에 외관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실상 달려있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소중한 차량이고요. 이런 범퍼 근데 오히려 역으로 또 기스가 안 났죠. 굉장히 상태가 좋고 전체적으로 범퍼가 깔끔하네요. 안개등도 잘 배치되어 있고요. 이 차량은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부부터 볼게요. 약간 두서없이 진행하도록 할게요. 그쵸? 우리가 기존에 봤던 차량들보다는 극심하게 극도의 무식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친구예요. 엄청나죠? 그죠?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화물차의 어떤 그런 전형적인 틀에서 굉장히 많이 벗어났습니다. 보실 수 있죠? 이런 부식들 이런 것들이 이 차로 하여금 너는 정상적인 운행을 할 수가 없는 차야. 바이어들이 넌 부품으로 사겠어.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컨디션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전면부 본네트 역시 부식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부식돼 있어 가지고 심지어 구멍까지 이렇게 홀까지 뚫려 있는 그런 상황임을 볼 수가 있고요. 뭐 쪼켄다 여러 가지 상처로 인해 가지고 지금 벗겨지긴 했지만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여기도 쪼켄다 미세하게 스크래치로 인해 가지고 기스가 좀 나긴 했지만 살짝의 외형 변형도 있지만 이 정도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 차는 이미 부품용이기 때문에 돌이킬 수가 없죠. 자 그리고 전면에는 거대하게 유리 파손이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기존에 차주분께서 자 한번 닦아볼게요. 유리 파손이 돼 있는데 여기서 더 이상 깨지지 말라고 여기 홈을 하나 파셨어요. 근데 또 제 차 따라가가지고 여기 또 홈을 하나 파신 거예요.
우리 구독자분께서 말씀하신 아주 그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리가 계속 깨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유리의 맨 끝부분에 이렇게 동그랗게 구멍을 파놓는 거예요. 더 이상 번지지 않게.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수리를 해놓으셨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정말 큰 충격이 아닌 이상은 이제 더 이상 여기서는 전이되지 않을 거라고 제 자신도 판단이 되네요. 깔끔한 상태입니다. 자, 전면부 유리 그렇다. 사실 전면부 유리가 이 정도면 이제 부품으로 사용하기에는 무리수가 있겠죠. 이 정도 깨져 있기 때문에. 자, 측면 볼게요. 일단은 항상 봐던 저 또리가 탈출해가지고 저기서 자고 있어요. 또리야. 항상 저 여유를 즐기는 친구입니다. 자, 측면 볼게요. 봉고 프론티어라고 적혀 있고요. 4륜이라고 적혀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뒤에는 이 킹캔만의 상징 공간이 하나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얼굴 잘 보입니다. 얼굴 보이죠? 제가 직접적으로 얼굴을 보여드리지 않아도 이렇게 항상 다 보여요. 그러니까 너무 얼굴이 궁금한데요. 얼굴이 궁금해서 영상통화 했습니다. 궁금해하지 마세요. 정말 궁금하면 해요. 정말 궁금하면. 근데 사실 뭐 연인도 아니고 뭘 궁금해 그거를. 좀 그렇잖아요. 자, 각설하고 다시 한번 볼게요. 우리가 기존에 봤던 전형적인 그 휀다이의 모습, 수리된 모습보다는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자연적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리고 좀 하드하게 좀 강력하게 운행을 하다 보니까 솔직히 얘기하면 관리를 안 하고 운행을 한 거죠. 정확한 표현은 그렇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구멍이 뚫려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다 구멍이 나 있어요. 여기도 다 구멍이 나 있고 지금 밑에 이 구멍은 아니에요. 이 구멍은 원래 있는 구멍입니다. 이음새 부분에 다 실리콘이 트고 부식이 나서 다 깨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구멍이 나가지고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걸 여러분들 눈으로 느낄 수가 있겠죠? 심지어 이런 경첩에도 많은 부식이 상기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이 친구는 손이 시려운지 장갑을 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네요. 클러치의 차종기사 장갑을 껴놓으셨어요. 이거 제가 껴놓은 거 아니에요. 저 이런 거 하지 않습니다. 저 이런 거 할 만큼 뭐 여기다 동전 숙여놓고 동전 찾고 그럴 만한 제가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진짜예요. 이런 거 연출할 만한 시간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항상 제가 어떤 거를 보여드릴 때는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그게 편합니다. 저는 뭐 조작을 하거나 이런 걸 임의적으로 모양을 만들고 이렇게 설정을 한 다음에 꾸며가지고 그렇게 할 시간 자체가 없어요. 자, 일단은 안타깝죠, 좀. 차체에서 이렇게 부식이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건 제가 일부러 손으로 뜯은 게 아니라 지금 이 사이에서 이런 식으로 쇠판이 계속 퇴적이 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죠? 퇴적이 되고 쌓이면서 이런 식으로 마치 무슨 화석처럼 쇠가루가 이렇게 이 안에 박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굉장히 좋지 않은 상태죠. 하지만 이 역시도 약간의 돈을 들인다면, 완벽하게 복원될 수 있어. 요? 죄송합니다. 순간 밥을 했는데. 완벽하게 복원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그 금액은 10에서 30 사이 정도 되겠네요. 정확한 수리 비용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 차량은 수리를 한다고 되는 컨디션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금액은 알아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정도 정령 수리가 필요하다면 그 정도 수리 비용은 무조건 든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데도 지금 다 사실 분리가 된 겁니다. 저 안에 보이시죠? 이 휀다 이 친구 자체가 이 친구 자체가 사실 이 차대에서 분리됐다. 그렇게 볼름볼름하죠. 그죠? 차대에서 분리게 됐다. 뭐 그런 상태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부품. 자, 있는 그대로 사륜 차량의 그 매력에 한번 빠져보자고요. 부식 상태는 보지 말고. 자, 뒷바퀴 굉장히 거대하고요. 지금 적재하면 곳곳에 부식이 요소 배치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쉽게 얘기하면 그냥 다 부식이 천지에 깔렸단 얘기죠. 여기도 굉장히 많은 부식으로 인해 가지고 적재함이 다 파손된 걸 볼 수가 있고요. 이제 가장 중요한 하부를 여러분과 제가 검수를 해보자고요. 하부 검수 후에 뭐 적재함 고리 등등등 이건 저거 한번 보자고요. 자, 이 차량 우리가 기존에 봤던 정말 심하죠. 그죠? 솔직히 뭐 이런 표현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너덜거린다. 그죠? 부식이 나가지고 너덜거리고 이미 쿠키화가 다 진행이 된 겁니다. 다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쿠키처럼 다 으스러져요. 차대가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차량은 아마 거대한 중량에 힘없이 무너질 것이다. 힘없이 주저앉을 것이다. 그런 판단이 돼요. 물론 그런 판단은 제가 하는 것도 있지만 바이어들이 구입을 함에 있어서 먼저 판단을 합니다. 정말 좋지 않죠? 곳곳에 부식이 정말 많이 상계해 있어요. 이게 지금 이 상태 자체면은 상관이 없지만 이게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촉진되고 진행이 된단 말이죠. 그렇죠? 이 부식은 항상 진화합니다.
어떤 수리 작업이 있지 않는 이상 무조건 진화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차량들은 사실 정상 차량으로 나갈 수는 없고요. 곳곳에 뭐 사실 이런 부식은 상관없어요. 이쪽에 있는 건 상관없는데 부품이니까 빼서 갈아 끼고 용접해버리면 되는데 이 차대는 그런 작업, 물론 보강 작업이 되긴 하는데 원래 강도를 찾을 수가 없겠죠. 그래가지고 굉장히 지금 부식 상태가 좋지 않다. 약간 이게 실제로 현장에서 보면 여러분들은 영상으로 보지만 실제로 보면 약간 좀 닭살 돋는 약간 징그러운 그런 점들이 있어요. 그러면 다 부식으로 인해가지고 이게 저 돌가루도 있지만 쇠가루가 지금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상태예요. 뭐 이런 것들 있죠. 다 쇠가루가 도장이 벗겨지고 그런 상태다. 뭐 이런 데도 마찬가지고요. 그죠? 굉장히 많이 굉장히 많이 쇠가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네요. 좋지 않아요? 괜찮습니다. 어차피 이 자체가 부분용이기 때문에. 자, 반대편도 한번 볼게요. 자, 반대편도 상황 별반 다르지 않죠. 제가 지금 보는 거는 이 위에보다는 이 밑에를 중심적으로 보는 겁니다. 이 위에는 적재함, 하중을 버티기 위해 만든 캐시고요. 이 밑에가 원래 자동차의 메인 프레임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전 여기를 중심적으로 보는 거예요. 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다 뜯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다 지금 도장, 도료면들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다 떨어지는 거죠. 이 안에 물론 이렇게 새, 원래 오리지널 새 샤시가 있긴 하지만 제 역시 강도를 보장해 주지 못해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연스럽게 부식이 나겠죠. 최초의 부식이 촉진됐던 차와 이제 가촉진되는 차는 완전히 틀립니다. 이런 차량들은 이미 촉진이 거의 완성형이기 때문에 앞으로 갈수록 점점 심해진다. 보이시죠? 이런 구멍 다 터져 있죠. 점점 더 심해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암암리의 바이어들이 생각을 하는 거죠. 아, 이 차량은 앞으로 더 터질 것이다. 차량으로서의 가치가 없을 것이다. 그런 판단하에 부품용으로밖에 안 되는 아주 그런 쓸쓸한 비운의 운명을 맞이한 그런 포런티어 달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많이 터졌죠. 전체적으로 굉장히 많이 터진 걸 볼 수가 있고요. 거의 성인 남성 주먹 하나가 왔다 손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경지에까지 이르는 구멍이라고 할 수 있고요. 여기도 다 마찬가지네요. 처참합니다. 보기가 좋지 않죠. 물론 이 차량을 차주분께서 관리를 했다 안 했다, 그건 우리가 판단할 기준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이 차량을 이미 저렴한 가격에 매각을 했기 때문에, 그 전에 차량이 본인의 소유였기 때문에 이분께 아유 차량을 정말 관리하고 타셨네요, 차량을 정말 관리 안 하고 타셨네요 이런 거를 말할 필요는 없다. 물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여러분 차주가 볼 수 있으니까 그 나쁜 리플은 달지 마라 얘기예요. 나쁜 댓글은 알겠죠? 자, 연식 한번 볼게요. EK893087 EK893087 EK의 2가 2002년인 거 알고 있죠? 자, 그렇다면 이 차량은 2002년 프론티어 4륜 킹캡이다. 뭐 그런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여기 뭐 각종 나사류들이 들어있고요. 얘는 뭐지? 아, 얘는 여기 붙어 있는 것 같아요. 뭐 덕트 되겠네요. 여기다 다시 꽂아놔야겠죠? 그리고 콘솔 박스에는 뭐 여기에는 뭐 저 뭐지? 여기 곰팡, 곰팡이가 이건 개인적으로 건들지 않겠습니다. 곰팡이가 극심하게 있어가지고 자, 뭐 이것저것 여기도 요소 군데군데 부식이 있기 때문에 사실 차량 자체의 가치를 본다기보다는 여러분들도 아 2002년 봉고 프론트의 4륜이 이렇게 생겼구나 이런 거 정도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4륜 킹캡 적재 고리 한번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개 정도가 고리가 배치되어 있는 거 볼 수 있고요. 저 친구 똘이죠? 똘이가 지금 어슬렁어슬렁 자신의 영역을 표시하기 위해서 어디론가 사라지는 모습을 우리가 같이 육안으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고리 한번 다시 한번 세워볼게요. 반대편 세워볼게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아, 프론티어, 2002년 프론티어 4륜 킹캡 차량은 고리가 여섯 개가 달려있구나. 그런 걸 우리가 역시 알 수가 있었죠. 뒤에 사일런트라고 적혀 있고요. 4륜 기아 모터스라고 적혀 있고 뒷날개도 상태가 가히 좋지 않습니다. 밑에는 거의 뭐 그냥 철심 철심화 됐죠. 철심처럼 변해갔어요. 철심화 돼가지고 사실 그 적재함 모양이 그닥 보기가 좋지 않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도 다 부식이 나가지고 이미 터져 있는 거 볼 수가 있고요. 이 쿠키화라 그럽니다. 부식이 나가지고 쿠키처럼 부서지는 거예요. 여기도 다 마찬가지죠. 누르면 쿠키처럼 이거를 요 안에 보면 그쵸? 쿠키화처럼 쿠키화됐다 이런 식으로 다 부서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행히 적재함 안쪽 철판 바닥은 비교적 깨끗한 걸 볼 수가 있고요. 이거는 출고 때 자체적으로 순정이 아니라 이거는 나와서 바깥에서 차량을 출고 후에 차주분께서 따로 만드신 철판 스틸 혹은 바닥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쉽게 얘기하면은 오리지널이 아니고 사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초보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렸어요. 자, 지금서부터 본넷 한번 열어볼까요? 사고용은 크게 의미는 없지만, 이 친구 이거 사고용 크게 의미 없지만 우리가 교육 차원에서 교부제 차원에서 프론티어 전면부 본넷을 한번 열어볼게요. 자, 고리가 어딨나? 자, 아이고, 자, 거치대가 어디 있나요? 잠시만요. 오랜만에 촬영을 하다 보니까 어리바리하네요. 정신을 차릴 수가 없다. 자, 이런 식으로 요즘 차들은 이제 본네트가 다 있는데 예전 차량들은 본네트가 있는 차량이 있었고 뉴포터 같은 경우는 본네트가 없고 이 안쪽에서 엔진룸을 열 수 있게끔 되어 있었죠. 자, 이 친구는 본네트도 있고 저 엔진룸도 열 수 있는 두 가지 구조를 채택하고 있어요. 자, 이거 찍어봤고. 자, 지금부터 프론티어 앞에 사고 보는 법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실 저 저연식 화물차들 사고 유무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아우, 죄송합니다. 제가 가래가 나가지고 죄송합니다. 이런 지금 연결 부위 이미 휘어져 있죠. 어떤 충격에 의해 가지고 사실 약간의 틀어진 변형이 있는 거고요. 지금 저 안쪽에 실리콘 덕지덕지 모습이 보이시죠? 항상 그 갈아내고 용접을 하고 뭔가 두들겨내고 그라인더로 갈아내고 실리콘으로 덕지덕지한 모습, 저게 전형적인 사고차의 모습입니다. 여기도 비단 마찬가지예요. 틀리진 않습니다. 여기도 살짝 미세하게 망치질이 있고 용접한 후에 이런 식으로 실리콘을 덧발라 놓은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차량은 이쪽 측면에서 약간의 데미지가 있었다. 저 안쪽도 다 망치, 여기 보이시죠? 망치질로 펴는 거. 그 다음에 저 안에는 심지어 용접을 이용해가지고 한방 콩, 그죠? 용접을 한방 콩 해놓고 저런 식으로 수리해놓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경미한 사고예요. 큰 사고는 아닙니다. 어떤 측면. 운전석, 전방, 측면에서 사고가 한번 있었다. 그렇게 유추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쪽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깔끔하죠. 좀 뭐 이런 연결세 부위나 이음세 부위 혹은 또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뭐 이런 부분들 다 스팟 자국이 살아있고요. 어떤 망치의 두드림이나 동접의 흔적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는 이쪽은 깨끗한 상태임에. 등에 왔다가 지금 여기 제가 촬영하다 이 부식당에 뒤 머리를 찔러가지고 잠깐만요. 별일이 다 있다 진짜. 여기가 이런 부분이 제 지금 뒤통수를 찍었어요. 아이고. 자, 어쨌든 전체적으로 부식이 너무 많아요, 그죠? 저 안쪽 다 보시면 다 부식이다. 부식이다. 부식이 정말 많고 부식을 위해서 태어난 차 같죠? 이 차는. 야, 어쩜 이렇게 부식이 많을까? 놀랍다. 놀랍네요. 전체적으로 부식이 많기 때문에 뭐 특별할 일이 심지어 자키에도 부식이 있는 그런 상황임을 알 수가 있네요. 이게 과연 이게 차주의 관리 미숙인지 아니면 차량 자체의 결함인지. 떨어져 나갔네. 큰일 났다 이거. 떨어져 나갔네요 새가. 이거 어떡하냐 이거. 야, 지금 이렇게 큰일 났다. 어쨌든 좋지 않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전형적인 부품차의 형태다, 실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뒤에는 뭐 사이키 정도 되겠죠. 사이키 정도, 보조등 해가지고 뒤에 후미 쪽을 잘 관찰할 수 있게끔 시야를 밝혀주는 등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자, 지금서부터 탑승해가지고 저와 함께 이것저것 버튼류를 좀 만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탑승을 하고요. 자, 이거 또 부서지는 거 아니겠지? 자, 탑승을.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저 이렇게 하고 이거 손잡이, 이 손잡이가 차에서 떨어져가지고 여기서 두 바퀴인가 세 바퀴 굴렀어요, 예전에. 마이팅가 뭐 타다가 저 손잡이가 부러져가지고 타다가. 자, 클러치, 브레이크 밟고, 브레이크 밟고, 클러치 밟고, 기아 중립. 키가 왜 돌아갔지? 그리고 키는 50키게. 그러면 아주 강력하게 시동이 걸리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기아 중립에서 다시 브레이크만 잡고 클러치 손 잘 떼고. 자, 좋습니다. 왜 이러지? 전체적으로 실내는 나쁘지 않아요. 이 정도 컨디션에, 2002년에 이 정도 컨디션이면 나쁘지 않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지금 이 시안성, 직관성이 굉장히 좋은
에어컨 부분이 배치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각종 버튼 이후 안개등, 비상점등, 그리고 두 개는 공갈 버튼, 가짜 버튼이 배치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여긴 재털이 배치되어 있고요. 컵홀더라고 영어로 아주 이쁘게 잘 써져 있는 걸 볼 수가 있는 컵홀더가 배치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이 밑에 비밀 상자, 저희 비밀 상자에는 각종 클러치 고무겠죠? 클러치 고무, 스페어용 클러치 고무 플러스, 이거는 뭐 냉각수 뚜껑이 여기 왜 있지? 냉각수 뚜껑이 여기 배치되어 있는 거 볼 수가 있고요. 이 친구는 뭐지? 강아지 목줄인가요? 강아지 목줄인가? 모르겠습니다. 정체불명의 무슨 와이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뭐 시거잭 등등등 다양한 잡다구리한 친구들이 있는 걸 볼 수가 있네요. 자, 이 뒤에 사류는 특이하게 이 버튼이 있죠. 이 PTO. PTO 버튼이 정확히 농약 살포기라는 거를 제가 이번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이 PTO는 농약 살포기. 그리고 계기판에는 탈곡 양수 분무 이런 기능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행 거리는 13만 킬로. 오늘 약간 두서가 없다 그래도 약간 이해해 주세요. 왜냐면 제가 촬영 텀이 너무 길었어요. 대략 한 5일 정도 촬영을 제가 못했죠.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그러니까 대략 5일 정도의 텀이 있었기 때문에 촬영을 진행함에 있어서 매끄럽지 못한 점 약간만 양해해 주세요. 자, 이 선반 위에는 뭐 특별히 없는 것 같죠? 기아 룸밀러가 달려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 핸들은 정말 얇아요. 2002년에는 핸들을 이런 식으로 만들었다는 걸 우리가 아주 강력하게 알 수가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어떤 그 말랑함? 말랑한 느낌은 아예 없습니다. 그냥 제로예요. 그냥 뭐 상태가 그냥 완전 플라스틱, 그죠? 완전 딱딱한 플라스틱이랑 똑같습니다. 우레탄 느낌이 안 나요. 우레탄 핸들인지 모르겠죠. 우레탄 느낌이 일단 안 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우리 전에 탄곡이 아니고 탈곡 양수 분무 봤었죠? 그 다음에 PTO 기록이 있다. 정확히 이 친구 뭐 농약 살포기라고 하긴 하는데 정확히 제가 솔직히 모릅니다. 저 주소 들은 거라서 정확히 모르겠어요. 자, 뒤에 이렇게 살짝 어떤 물건을 적재했을 때 간편하게 우리가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뒤에 배치된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밖에는 기어봉이 살짝 돌아가 있네요. 얘는 원래 이렇게 앞쪽으로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돌아갔어요. 그리고 여기는 사륜 조종할 수 있는 사륜 컨트롤 타워가 여기 배치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왼쪽은 사륜, 잠깐만요, 레프트가 사륜이죠. 이게 잠깐, 클러치를 바꾸어야 되나? 패스! 잠깐만요, 우측으로 패스! 아, 빠른 포기. 이거 아시는 분들은 지금 나중에 조작 방법 좀 말씀해 주세요. 여기 뭐 움직이는 건가? 아니, 공간이 없는데 왼쪽 오른쪽 맞는데. 역시 보셨죠? 이렇게 안 되면 야, 이거 또 고장나는 거 아니야? 큰일 났다, 이거. 잠깐만, 패스. 섣불리 모르는 것도 우리가 이렇게 잘 움직이면 안 돼요. 자, 좋습니다. 자, 크락션 한번 올려보고요. 크락션 소리 굉장히 좋죠? 자, 워시액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워시액, 와이퍼에서 나오죠? 프론티어 4륜. 킹캡 차량은, 와이퍼에서 이런 식으로 워시액이 나오는구나. 뭐 그런 것까지 우리가 알 수 있었던 부분이기도 하고요. 자, 좋습니다. 잠시만요. 이게 있구나. 역시. 자, 이 불이 지금 나온 걸 볼 수 있고, 불 꺼져 있고, 다시 오른쪽으로 밀면 꺼져 있고, 그 다음에 이거, 그 다음에 이거. 이런 식으로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자, 일단은 시동 끄고요. 그 정도 기능이 배치되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영상이 약간 긴 것 같기도 한데, 이거 큰일 났네. 자, 좋습니다. 또, 와, 너 무슨 덤불에서 굴르고 왔니? 이 도끼비풀이 너무 많이 붙어 있어. 야, 너 뭐야? 야, 어제 사냥하다가 도끼비풀에 뒹 굴른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자, 이쯤에서 마무리할게요. 이 차량은 2002년 기아 자동차 봉고 프론티어 4륜 킹캡 차량이고요. 이런 차가 있으면, 이렇게 상태가 좋지 않으면 바로 폐차 보내지 마시고요. 중고차 수출 박준규 저에게 무조건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편한 친구와 같은 형과 같은 중고차 수출 박준규, 오늘은 여기까지만 찍겠습니다. 물러갈게요. 아이고, 엔딩이 이상하다. 죄송합니다. 오랜만에 찍어가지고. 자, 여러분, 저 물러갑니다. 여러분 수고하시고요. 식사 맛있게 하세요.